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니 다들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많이 기다리셨던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정보가 나오기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팰리세이드는 2019년 12월 출시를 하고 올해로 횟수로 따지면 3년차를 맞이하기에 페이스리프트 주기상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가 올해쯤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예상할 수 있는 위장막 사진을 어디에서도 포착되거나 제보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간간이 위장막을 두른 팰리세이드가 포착되긴 했지만 이 역시 그릴들이 북미형일 뿐 그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딱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이라 단정 짓기도 애매했었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 또한번 포착된 팰리세이드 위장막 차량인데요. 차량의 휠과 측면 라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팰리세이드 위장막만 두르면 페이스리프트가 아닐까 의심부터 하고 보는데요. 이 위장막 차량 역시 단정 짓기란 애매합니다. 현재 팰리세이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꽤나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도 하죠.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현대가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나 산타페의 풀체인지가 더 시급할 텐데요. 결국 잘 팔리고 있는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는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후순위일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만간 팰리세이드의 파일럿 차량인 P1 차량이 금형 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P1 차량이 공도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예상되는 P1 차량은 올 여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2 단계를 거쳐 최종 양산 단계인 M 단계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대략 최종 M 단계는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가 될 듯합니다. 그럼 출시는 2022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올해 가을까지 반도체 부품의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에 신차들의 연이은 마이너스 옵션이 등장하는 만큼 기존 차량들도 완성차 생산이 버거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울산 4공장이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었죠. 이런 와중에 지금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팔리는 팰리세이드를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내놨다가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악재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는 자동차 시장 환경을 좀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앞선 정보로 예상되는 시점은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하지만 팰리세이드 역시 국내 대형 SUV 왕좌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해 결국 페이스리프트의 칼을 꺼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죠.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내년 국내 출시를 할지 모른다라는 카더라 소식도 이를 더 압박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매불방 기다리고 있는 팰리세이드는 과연 기존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신 페이스리프트의 흐름처럼 풀체인지급 변화가 예상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도드튜브 역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건 아마도 현재의 팰리세이드 인기도 한몫할 텐데요. 출시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도 대기 고객이 줄을 서 있을 만큼 인기가 좋은 모델에 부분 변경 모델에 과감한 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외관과 실내의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현 팰리세이드에 부족했던 상품성 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팰리세이드의 캘리그래피 모델을 통해 한 차례 상품성을 개선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간혹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캘리그래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캘리그래피는 연식 변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 상품성 강화는 어떤 게 주로 꼽히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엔진 트림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 펠리 3.8 가솔린 모델의 고 배기량이 국내 시장 환경에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연비하며 자동차세 등 압박이 심한데요. 솔직히 도도티브 역시 3.8 가솔린 오너이지만 먼 장거리를 움직일 때만 팰리세이드를 몰고 가까운 시내 주행이나 단거리를 움직일 시는 다른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연비가 무섭긴 합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해왔지만 연료 바늘이 엑셀을 밟을 때마다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무서운 경험은 말 그대로 오싹한 공포 체험이었는데요. 물론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이 차량이 SUV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줄곧 세단만 몰아오던 저로서는 이 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운사이징 모델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K8에 들어간 3.5 자연흡기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요. 하지만 현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얹기에는 펠리에게는 힘이 부족하기에 2.5 터보 엔진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최소한의 변화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풀체인지 때 가능성이 더 높죠. 이와 더불어 팰리세이드는 신규 플랫폼인 3세대가 적용될까요? 라고 궁금도 하실 텐데요. 이 역시 페이스리프트 때보다는 풀체인지 때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의 판매량이 문제네요. 좀 떨어져야 정신 차리고 이런 모든 것을 적용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럴 이유를 현대차가 찾지 못할 것 같아 아쉽긴 합니다. 결국 이번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외관에서는 전면의 인상을 좌우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테일램프, 휠 정도가 변하고 이 역시 완전한 새로운 펠리의 모습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화장 기술을 바꾸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 없는 컬러가 한두 개 정도 또 추가되리라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 팰리세이드의 아쉬운 점으로 덩치에 비해 없어서 아쉬웠던 원격조차 보조 기능과 GV70에 적용된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 요즘 신차들이면 하나씩 있다는 빌트인 캠, 그리고 덩치에 비해 조금 작았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역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겠죠. 그리고 실내에 고급감을 좀더 향상시키는 수준에서 나올 듯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반자율 주행이 2.5단계 수준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좀더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들려야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오늘은 국내 대형 SUV의 절대강자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도티브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자세한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This is my life, my strife, my right to fight, to die,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ll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Sipping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we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